논술 공부를 틈틈이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논술 감각을 익혔습니다.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도 복잡한 문제를 거르지 않고 풀어 수능 성적도 올리고 논술 실력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김우영입니다. 논술 경쟁률이 50대 1이어서 아무 기대가 없었는데 붙게 되어서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7월까지 다른 학원에 다녔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강남 러셀 학원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자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러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학1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였고 논술과 내신 준비로 화학2까지 준비해 신소재공학에 필요한 화학 공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아무리 수능이 1순위라고 해도 논술 공부를 틈틈이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논술 감각을 익혔습니다.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도 복잡한 문제를 거르지 않고 풀어 수능 성적도 올리고 논술 실력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 화학을 잘했기 때문에 두 과목을 완벽한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학입니다.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들어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셀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과목에 대해 분석하였고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였고 혼자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 결과 6평 100분위 60에서 수능 100분위 93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으로만 시험 보는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내에 단과 강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 시간 절약이 많이 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바닥 안으로 돌아가 바로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스탠딩 책상이 있어 졸릴 때 뒤로 나가 공부하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 시간표가 있어서 수능 시간과 동일한 패턴으로 매일 공부를 하며 수능 감각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 수능장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 수능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능을 볼 때 긴장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멘탈이 약해질 때마다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수능에서 결과를 내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마음가짐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면역력이 약해 한 번 아프면 잘 낫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크게 아파서 공부를 한동안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시 공부도 틈틈이 하며 수능을 원하는 만큼 보지 못했을 때도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